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의 수원호입니다. 이 동영상은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은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동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약속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본 동영상은 학습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데 잠시 활용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서를 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용어는 원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될 것들인데, 항상,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뭣뭣에 대하여 왜 그런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되는지, 항상 왜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답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독서에 관한 부분인데 약간 이게 이 컴퓨터 네트워크 하다가 독서 얘기는 왜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전공 그 도서를 정독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천히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 양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전공 서적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공 서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말고 특히 정보 검색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다시 읽기를 반복하거나 친구들과 논의하여 그 서적에서, 그 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를 최대한 찾으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개념, 내가 뭔가를 하나를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것 때문에 또 다른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그 용어 사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른 의문사항들 이런 것들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하나의 책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정보 검색은 단한 가지 단어 또는 주제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억을 다시 상기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학습하는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편안한 시간에 스스로 질문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답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꽤 많은데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라 생각되고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시간 준비한 거는 데이터 통신에 관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네트워크라는 개념, 그다음에 스위칭, 교환에 관한 개념,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개념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통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컴퓨터 네트워크 개념에서 전공에서 다루는 이 데이터 개념은 실제 문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 또는 그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값을 나타내는 크기의 값을 나타내는 수, 그다음에 이미지 또는 음성에 관련된 오디오 또는 동영상에 관련된 비디오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 데이터로 취급을 해서 요거를 디지털 신호나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교환하는, 익스체인지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따라서 이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무선 또는 유선 형태의 전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두 장치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데이터 통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체를 통해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그것도 두 장치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다. 이때 이 데이터는
메시지, 즉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의 구성 성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한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드웨어라고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방금 이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두 디바이스가 필요하니 디바이스 1과 디바이스 2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교환한다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는 결국 메시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디바이스 간의 전송 매체, 이 트랜스미션 미디엄을 통해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형태가 데이터 통신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치는 디바이스는 송신 측과 수신 측, 즉 송신기와 수신기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제가 하드웨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메시지도 결국 전자기적인 신호로 전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그거를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하드웨어 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치라고 하는 거, 이 장치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스트라는 용어가 등장하고요. 이 호스트는 다른 말로 엔드 시스템, 종단,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 끝에 통신을 하게 되는, 즉 데이터를 교환하는 장치 중에 그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종단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호스트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디바이스, 즉 커넥팅 디바이스, 연결 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라우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위치 이런 것들이 그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 정리해보면 각각의 왼편에 있는 디바이스는 호스트 또는 연결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장치와 연결 장치 또는 호스트와 연결 장치 또는 호스트와 호스트 이런 간의 데이터를 전송 매체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 이것을 데이터 통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좀 데이터 통신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냥 전송을 하고 수신을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과 좀 다르게 기계는 정해진 룰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제어가 되어야만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송신과 수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프로토콜은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냐면, 데이터 통신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규칙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통제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것. 따라서 프로토콜, 즉,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보면, 데이터 통신에서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 즉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즉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송신자, 그다음에 수신자,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즉 장치를 연결해주는 전송 매체, 그리고 데이터로 구성된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즉 통제하기 위한 프로토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통신에 관한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잠시 쉬어서 쉬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내용 아주 간단한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연결 지어서 왜 그런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